자기 소변을 맞서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또 약을 또 정제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 유로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추출해서 우리 약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소변을 더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소변이 맛이 좀 쎄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드셔봤어요? 아니 소변 여기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나 안 먹어봤어요. 뭐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소변을 누가 먹어요?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소변 줄기가 되면 이거에 대한 것은요,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모두 다 대항전 한 번씩은 해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자리가 이렇게 파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렇죠. 거기다 계속 쏘니까 아, 우리 그래도 그렇지. 요강 깬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강 깰 정도로 소변 줄기가 세면은 어우 시원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 거죠? 이게 네. 맞는 것 같다. 아, 맞다. 자, 그럼 과연 그럴까? 네. 교수님? 교수님? 그래.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를 붙여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 50세 이상 남자들한테서는 전립선 비대가 많아져가지고 이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를 막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또 소변을 받는데도 잔여감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는 또 성욕이 또 감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변의 진실을 확인해봤는데 다 뭐 우리 생각하고 있던 것과 비슷하지만 소변은 몸속에서 배출되기 직전까지는 무균 상태다. 이거 새롭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소변의 진실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소변 건강을 확인하는 자가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소변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창렬 씨는? 소변만 보면 네. 이게 보인다, 창렬 씨는. 아들? 에? 그 소변으로 그 테스트기로 검사를 하잖아요. 아, 여자분. 임신 중에 네. 그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그 소변을 배출되는 걸 우리가 테스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지 아들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죠. 지금 자가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첫 번째는요. 소변의 양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 요겁니다. 예. 여러분의 소변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소변 양 체크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께 지금 스티커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게 500cc 맥주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500cc요? 네. 이게 지금 한 번의 횟수인가요? 하루에? 하루. 네. 하루에 아침에 소변을 다 합하면 네. 얼마큼일까?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까지의 소변 양을 종합을 해 봤을 때. 네. 여기 500cc 맥주잔에 한 잔 정도 될 것이다, 두 잔 정도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번 가시면은요, 짐작할 수 있도록 소변량이 한 2, 300cc 정도 한가? 그러니까 횟수를 한번 곱해보시면. 네. 자두양은 지금 너무 본인의 소는? 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성동희 씨 다 붙이셨어요? 네, 저는 하루에 한 7, 8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 7, 8번. 7, 8번. 네. 지희 씨는 3개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니, 여자분들은 화장실 가면요. 양변기를 내리면서 볼일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남자도 때로는 내리면서 볼 때도 있어요. 아, 일단 4개 정도. 이상원 씨는? 전 사실 이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계셨어요. 아, 그러면? 지금 관심 집중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원 씨를 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차 안에서 소변이 급해서 네. 그 제 그 1.5L 피트병 있잖아요. 네. 저건 다 해봤구나. 이거면은 충분할 거라고 해서 줬는데 모질라더라고요. 한 번에? 네, 근데 상당히 오래 좀 참았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넘지 않을까. 네, 저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모질라서 끊었다가 다시 갔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네. 아니, 진짜 그 중간에 그런데. 스케줄 중에 정말. 딱 한 번. 예,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뭐,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저 정말 안 가요, 화장실. 그러면, 지금 워낙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 자두 씨하고, 김창렬 씨하고, 네.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500cc짜리 맥주잔이고요, 이게 3000cc. 네. 여기에 자기, 그러면, 얼마 될까를. 그래, 대충. 요 정도? 야, 너무 크다. 창렬 씨는 아니야, 많으니까. 한 번에? 아니, 아니,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이거보다 좀 더 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 대충 집중. 이 정도.
아니, 자두 씨 정말 정말 양이죠. 볼 수 있어. 어, 네. 저건 편이구나. 오, 네. 양의 차이가 네, 상당히 지금 있는데 네. 보시기 어떠세요? 근데 두 분 다 이상은 없습니다. 아, 아. 우리 성인 남자에서 하루에 걸러지는 수분의 양이 180리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재흡수되고 1%만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1.8리터. 네.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 문제고. 아, 그러니까 500cc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문제고. 너무. 또 하루에요? 네. 네. 하루에. 이 3000cc보다 더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 너무 많아요. 아~ 저거보다 좀 더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된 적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드린 겁니다. 예, 자가진단. 소변의 양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의 양을 보면 당뇨 심부전증이 보인다. 만약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500cc 미만으로 되는데 이걸 핍뇨다 해서 심부전증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 당뇨의 경우에는 물도 많이 찾고 갈증도 당뇨의 많이 당뇨의 경우에는 네. 혈당 조절을 잘 못할 경우에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물을 같이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아~ 소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오고 우선 이 당 때문에 신장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포도당이 혈액에서 넘치게 되면 저것이 이제 사구체, 콩팥의 사구체로 와서 침착해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구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은 만성 심부전증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돌리는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저렇게 점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노폐물에 걸러지지 않고 혈액 자체도 깨끗해지죠. 쌓이기 때문에 아. 누독증이 나타나고 이제 아주 안 좋게 되죠.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소변의 색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예. 자, 색깔 할 때 와닿는 게 좀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소변색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평균적으로. 예, 다른 자주 보는 써주세요, 색깔. 표현을. 자주 보는 색깔. 예, 자주 보는 색깔. 가끔 보는 색깔 말고. 그렇게. 흰색이지 뭐. 조금. 근데 우리 집 변기 색깔은 진한 남색이라 알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그런 변기, 경우 있죠. 변기 색깔이 진한 남색이라. 자, 한번 볼까요? 들어주십시오. 네. 요거는 조금 엷은 황색이에요. 지금 이거는 조금 탁탁한 것 같은데 예, 그냥 노란색 정도. 노란색이 더 돌죠. 예, 네. 그냥 보통 소변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예민아 씨는? 연한 노란색. 고개의 색깔은 없는 것 같고 네. 자두 씨도? 평소에 안 그렇다 갑자기 또 뿌열 때도 있고 어느 땐 너무 진하고 어떨 때는 또 연하고 그래서 저는 가늠을 못 하겠어요. 아. 저는 여기 이렇게 좀 흥건하게 있는 흥건하게. 예. 요런, 요, 요거보다 조금 진한 색이요. 아, 아. 그냥 평상시 상태가 좋을 때는 무색이고. 무색. 저 감기가 좀 자주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감기가 걸리고 이러면 좀 흰탁해요. 탁해지고. 외부는 또 뭡니까? 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항상 세정제를. 아, 예. 그렇죠. 양동이 넣으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확인이 안 되고요. 아. 외부에 나가면 요것보다는 조금 흐린 그렇죠. 연한 노랑에서 황색 그 사이. 예. 아니, 야외 소변하고 집 소변하고 틀립니까? 이게 이 변기라면 한 요 정도 거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낙차의 크기가 있는데 어떻게 거품이 안 생길 수가.